찬송가 183장, 18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십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참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온라인과 또 성전 예배 모든 예배들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특별히 또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말씀과 기도에 참으로 전심전력하며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며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진행되는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그 외 여러 성경 공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성희 집사님 이제 수술을 잘 마쳤는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당경순 집사님 또 이제 수술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롭게 또 잘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 우리 백지연 자매님과 또 여러 우리 성도들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한 선교사님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김승봉 선교사님, 김현일 선교사님, 이평강 선교사님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또 필리핀과 미동부 우리 유대인 선교 또 우리 중국 선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중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참 지하교회들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더욱더 믿음에 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또 안전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일어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이 오히려 참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찌로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난국 가운데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이해하시며 주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성희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지연 자매님, 이용호 집사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원영 성의사님, 김유한 성의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김진호 형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정경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어디로 만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얘기하시고 주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선교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 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한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참으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으며 이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 8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진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확신을 주는 밝고 그야말로 희망이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 같은 그러한 죄의 결과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 8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범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것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옥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7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의 선행으로 어떤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적인 고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한 법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참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더욱이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지 말고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이유를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를 놓고 얘기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은 이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가 써졌을 때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때에 따라 순교도 하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보게 될,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핍박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왜? 세상이 먼저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난, 고통보다도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정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렇죠? 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릴, 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뭡니까? 이미 17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후사된 사람들로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 때의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현실주의로 또 실용주의로 우리가 변질되다 보니까 미래를 소망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너무나 약해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진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를 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너무나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우리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것이 뭐가 있으면 현재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9개월 동안 임신했을 때, 물론 저는 뭐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 입덧을 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함, 그것도 얼마나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태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보게 되면 그 고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장차 누리게 될, 받게 될 그 상급, 그 챔피언십,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이나 뭐 이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받는 상급들은 그것 자체 또 언젠간 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털과 같고 장래의 영광은 그야말로 1,000파운드, 10,000파운드가 넘어가는 금보석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것도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뭐며, 환난 뭡니까? 잠시 받는 것이다. 경한 것이다. 가볍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장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뭡니까?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장차 우리가 보게 될, 누리게 될 그 영광과 한번 비교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고통을 우리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허무함과 고통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22절 봅시오. 피조물이 인간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나무나 무슨 뭐 동물이나 모든 것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뉴스 들으면 뭡니까? 이제는 동물들 가운데서도 개들 가운데서도 팬데믹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이런 인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우리 또 며칠 전에 이런 또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뭐 이게 우리 세계가 진짜 뭐 말이 아니죠. 우리 아시아 쪽은 지금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가지고서 자연 세계가 지금 여기 뭡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groaning.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진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세계가 완전히 자유하고 고통에서 진짜 그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을 하며 살게 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을 얻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이 상상만 하더라도 진짜 이런 뭐 지금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때에 따라 짐승들이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치기도 하고 사람이 짐승을 해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탄식의 소리는 사라지게 되고 기쁨의 찬송만이 온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요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여기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도 모든 고통에서 속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만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체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몸이 뭡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도 마지막 날에 속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되면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건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 몸도 변화된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 우리 이 몸은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또 죽은 다음에도 뭡니까? 그 진짜 뭐 비싼 몇만 불 되는 관 속에 우리의 시신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다 썩습니다. 다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뭡니까? 자는 자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었다고 안 합니다.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다 진짜 늙게 되어 있고 쇠약이 되어 있고 죽으면 다 썩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인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부끄러운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고통이 계신 분들, 뭐 저도 뭐 진짜 온몸이 다 진짜 뭐 아프고 페인이 있고 목 디스크에다 허리 디스크에다가 뭐 성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이 고통에서 자유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 고통의 몸이 고통이 없는 몸으로 변화되면서 진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참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미래의 영광을 기다립시다. 미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되어서 그 놀라운 소망이 현재의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것은 말 그대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진짜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가벼운 그러한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결국 승리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참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현재의 고난이 힘들지라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